할머니와 고양이. 홍문서관. 나비야, 야옹. 나비는 보람이가 사랑하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보람이가 부를 때마다 나비는 귀엽게 대답합니다. 나비야, 많이 먹어. 야옹. 보람이는 엄마가 준 생선 반찬도 모두 나비에게 줍니다. 나비가 생선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나비는 곧잘 보람이의 무릎에서 낮잠을 잡니다. 보람이도 하품을 하다 그만 잠이 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웬못 보던 개인 새끼냐? 할머니, 얘는 나비예요. 귀엽죠? 보람이가 할머니에게 나비를 자랑했습니다. 나비도 인사를 하듯 얌전히 대답하였어요. 그래, 쥐는 잘 잡냐? 할머니, 나비는 내 친구예요. 쥐 같은 거안 잡아요. 보람이가 놀라 나비를 껴안았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보람이가 작은 접시에 생선 반찬을 담았어요. 나비야, 이리 온, 고기 먹어. 나비가 좋아라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 할머니가 생선을 먹으려는 나비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사람도 먹기 힘든 생선을 개인 새끼에게 주다니. 보람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야단치는 시골 할머니가 무섭고 미워졌어요. 나비도 할머니를 슬슬 피했습니다. 쟤놈이 괜히 노릇을 못하는 줄 아는 모양이네. 할머니가 고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저 괜히 시골로 가져가야겠다. 광에 쥐가 많거든. 안 돼요, 할머니. 나비는 내 친구예요. 보람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외쳐댔습니다. 보람아, 어서 일어나. 대낮에 웬 잠꼬대니? 엄마가 흔드는 바람에 보람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비 어디 있어요? 그러자 나비가 야옹 하고 다가왔습니다. 휴, 꿈이었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가 오셨어요. 보람아, 할미가 선물 가져왔다. 하지만 보람이는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꿈에 본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보람이는 주춤주춤 선물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뜻밖에도 아기 고양이 두 마리가 바구니 속에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야옹, 어머! 내가 야옹이 소리를 냈네? 혹시, 너 이름이 뭐니? 나비라고 해. 나비. 정말 이쁘다. 나비야, 반가워. 나는 믹스견 전박이야. 병박, 우리, 난 생선 좋아해, 생선. 생선? 난뭐 좋아하니? 나는 개밥을 좋아해. 개밥? 난 개잖아. 나 내가 맛있는 생선 줄까? 어. 잠깐만. 응. 자, 여기. 그러면 집에 가서 먹어야지. 붕어야. 맛있게 먹어. 자, 너. 친구들이랑 나눠서 먹어, 맛있게. 생선이 입이, 눈이랑 입이랑 친구들 먹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왜, 너무 커서? 입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뜯어줘? 뜯긴 하는데, 내 입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가 있어. 내 이빨은 날카로워서 잘게 짧게 잘라줄게.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나눠서 먹어. 너는 혹시 쥐를 잘 잡지 않니? 아니. 할머니가 그랬는데? 고양이는 쥐를 잘 잡는다고? 아, 그리고 너가 좋아할 만한 맛있는 걸 갖고 왔어. 뭔데? 바로 이게 쥐야. 뭐야? 양 생쥐야. 무슨 이건 밥이 아니잖아. 밥이 아니야? 너 생쥐 좋아하지 않아? 아닌데. 나비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 양.